물가 센 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중반으로 떨어져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의 공면 스마트폰 G플렉스2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G플렉스2는 오는 30일 국내에 정식 출시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동 지원에 나섭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네, 오늘 밤 22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 1930선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는 결국 소폭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장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우려가 확산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0.02% 떨어진 1920.8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 규모를 확대한 덕분에 193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장 마감 전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체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873억 원, 기관이 773억 원을 각각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이 49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기계, 철강금속 등이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반면 보험과 전기전자, 의약품, 운수창고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한국전력이 4.22% 상승했고 포스코와 SK텔레콤, 신한지주도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반면 실망스러운 실적 성적표를 받아든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 네이버 등은 하락했습니다. 연일 상승 장세를 이어가던 코스닥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전날보다 5.92포인트 감소한 578.4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으로 핀테크 관련주와 은행주의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으로 핀테크 관련주와 은행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2015년 금융정책 방향을 통해 핀테크 육성 방침을 밝힌 후 핀테크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한 반면 은행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핀테크 수혜주로 꼽히는 다음 카카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14만 7,5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작년 12월 15일 이후 16.23% 올랐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작년 9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를 출시했으며 상반기 안에 이 서비스를 오프라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 작년 11월에는 모바일 송금 및 현금카드 기능을 갖춘 뱅크월렛 카카오도 출시하며 핀테크와 관련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G이니시스는 지난달 15일 이후 55.97%나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한국사이버결제는 18.60%, 다날은 33.25%나 올랐습니다. 또 온라인 부분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키움증권도 20.21%나 상승했습니다. 반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으로 기존 고객 유출이 우려되는 은행주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5일 이후 12.85%나 하락했으며 기업은행은 8.93%, 신한지주는 7.44% 떨어졌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존 은행들의 경우 인터넷 뱅킹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7조 5,500억 원으로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전 내내 전일 종가를 웃돌던 주가도 실적 발표 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경영 환경은 올해도 녹록지 않을 전망인데요. 현대차는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중반으로 떨어져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에 영업이익은 크게 뒷걸음쳤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2014년 경영실적 발표회에서 지난해 연간 496만 1,877대를 판매해 89조 2,56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매출액은 2013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2010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9.2% 하락한 7조 5,500억 원을 기록해 201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전년의 9.5%에서 8.5%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측은 지난해 제네시스와 소나타 등 신차 효과에 힘입어 판매와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원화 강세와 비우호적인 환율 여건으로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분기별로는 4분기 133만 7,040대를 팔아 23조 5,74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조 8,757억 원으로 3분기보다 13.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주당 가격이 17만 6천 원까지 올랐던 현대차의 주가는 실적 발표 후 10분 뒤인 오후 2시 10분 16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기에는 영업이익 2조 원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경영 환경은 올해도 만만치 않은 형편입니다. 내수 시장에서는 관세 인하와 환율 효과로 경쟁력을 높인 수입차들의 공세가 한층 거세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높아진 환경 규제와 더불어 글로벌 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넘어선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경영 방침을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 경쟁력 제고로 제시하고 판매 목표도 지난해보다 10만 대 가까이 늘어난 505만 대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올해 지난 북미 국제모터쇼에서 선보인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수의 친환경차와 전략차종을 출시해 고객과 시장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이달 초 발표한 81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글로벌 생산 능력 확충과 미래 핵심 기술 확보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 리더로 도약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LG전자의 두 번째 곡면 스마트폰 G플렉스2가 오늘 국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전자업계의 곡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출시된 G플렉스2가 LG전자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 자리 지키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곡면 스마트폰 G플렉스2를 국내에 처음으로 출시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 수성에 나섰습니다. G플렉스2는 LG전자가 올 상반기 중 G4를 선보이기 전까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전략 스마트폰입니다. 5.5인치 크기 풀 HD 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선명한 화질을 구현했고 최근 프리미엄 가전시장의 대세로 불리는 곡면 디자인을 채택해 밀착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곡면이 주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져 있는 강한 성능, 그리고 그 성능과 더불어 정말 편리한 사용성,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렉스2에 있어서는 제품을 들고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리고 얼마나 유니크한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G3에서 인기를 얻었던 셀프 카메라 촬영 기능에 제스처뷰 기능까지 추가됐습니다. 셀프 카메라 촬영 후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면 촬영된 사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소 휴대폰으로 시계를 많이 보는 사용자의 습관을 고려해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휘어진 화면을 따라 손가락을 내리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사용성도 강화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 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3밴드 LTE 서비스를 지원해 기존 LTE를 쓰는 사용자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G플렉스2의 출고가는 80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는 30일 이통3사의 G플렉스2를 동시에 출시하며 내수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입니다.
LG전자는 또 G플렉스2의 본격적인 출시와 후속작인 G4 등으로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3위 자리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폰 6천만 대를 판매한 LG전자는 G시리즈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3분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애플, 삼성전자에 이어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2009년 스마트폰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사상 최대 판매 실적입니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프리미엄급과 중저가 스마트폰의 라인업 구성을 완성한 만큼 중국산 제품의 공세 속에서도 시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LG전자가 차별화된 곡면 디자인을 앞세운 G플렉스2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를 지키고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산업 재개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15년간 방앗간을 운영한 김정민 씨는 인근의 대형마트가 들어선 이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린 탓에 매출이 30% 이상 줄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아무래도 마진이나 뭐 경쟁력이 아무래도 시장 쪽이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쉽진 않은 상태예요. 지금 점점. 네. 점점 어려워지죠.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인천시와 대형마트 3사가 힘을 모았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오후 인천시청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3사의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마트 3사는 사회공헌 사업비 1억 원을 마련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점을 찾는 게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사가 협의를 잘해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보다 좀 모색하고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3사의 의견을 반영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사회공헌사업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행정지원과 함께 상생협력사업 신규개발 등을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정난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재개하는 것부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부터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2013년부터는 인천상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각각 지원해왔으나 올해 들어 예산 지원이 어려워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지자체와 손잡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벤처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벤처기업이 3만 21개로 사상 처음 3만 개를 돌파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3만 번째 벤처기업은 광고 마케팅 대행사인 모비데이즈로 중기청은 이날 모비데이즈의 벤처 확인서와 기념패를 전달했습니다. 국내에서 1980년대 말 시작된 벤처기업은 정부 육성책에 힘입어 2000년대 초 중흥기를 거치면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1998년 2042개였던 벤처기업은 2006년 12,218개, 2010년 24,645개로 팽창했으며 이번에 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벤처기업의 성장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 2013년 기준 총 매출액은 198조 7천억 원으로 국내 총 생산의 13.9%를 차지했고 평균 매출은 68억 4천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보다 2.4배 많습니다. 벤처기업의 고용 인원은 72만 명으로 전체 산업재 근로자의 4.8%이며 평균 고용은 중소기업 평균보다 6.3배 많은 24.7명입니다. 중기청은 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해 벤처 기반 확충과 투자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월세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의 비중이 55%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에서 9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만 가구를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2014년도 주거 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월세 거주 가구 가운데 월세 비중이 55%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세 비중은 조사를 시작한 2006년 45.8%에서 2008년 45.0%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0년 49.7%, 2012년 50.5%로 상승해 지난해 55.0%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집을 소유한 비율을 나타내는 자가 보유율은 58.0%,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53.6%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은 2006년부터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별로는 2년 전과 비교해 소득 9에서 10분위인 고소득층의 자가 보유율은 72.8%에서 77.7%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중소득층은 56.8%에서 56.4%, 저소득층은 52.9%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내 집을 꼭 마련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79.1%로 2010년보다 4.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오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 박준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오늘 예상대로 양적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간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국식 국채 매입, 즉 양적 완화를 실시할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외신들이 21일부터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 1조 10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13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주도로 지난 20일 열린 ECB 집행이사회에서 내년 말까지 1조 1000억 유로를 더 풀기로 의견을 모아 통화정책회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그러나 여기에 그간 실행해온 채권 매입도 포함할지 여부와 국채를 어느 규모로 사들일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매입 대상 국채는 그리스 등을 제외한 투자 적격 등급 국채에 한정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적 완화가 실시된다면 그 규모가 2,5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드라기 총재가 지난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서 ECB가 아니라 유로화 사용 19개국, 즉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에 각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양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17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ECB가 결국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확실시되는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건 그간 부진했던 인플레이션을 진작하기 위해서 실시했었던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ECB로서는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양적 완화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건데요. ECB는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05%까지 내렸습니다. 또 4천억 유로 규모의 목표물 장기 대출 프로그램도 실행했고 커버드 본드 및 부채담보부 증권 매입도 실시하는 등 여러 대응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까지 떨어지는 등 디플레이션에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디플레이션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자산 가격 거품과 구조 개혁 지연을 이유로 대규모 양적 완화를 반대했던 독일 등 매파들도 마지못해 물러섰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카드가 양적 완화밖에 없다는 상황인 건데요.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ECB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로이터가 지난 19일 단기 자금시장 거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에 6천억 유로 규모로 국채를 매입한다 해도 인플레를 ECB의 목표치로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1조 1천억 유로로도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요. 적절한 양적 완화 발표 시점도 놓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인플레 진작에 필요한 수출 증대가 양적 완화에 따른 유로화의 가치 하락과의 연관성이 줄어들었고 양적 완화로 끌어내리게 될 국채 수익률에도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가 여전히 완강하기 때문에 ECB의 양적 완화 효과가 적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차후 ECB 양적완의 효과가 어찌 됐든 일단 금융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국제 원자력 가격 등은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모처럼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0.2% 올랐고 스탠다드 앤드 포스 500 지수도 전날보다 0.47%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나란히 1.63%, 0.41%, 0.49% 올랐습니다. 특히 금값은 양적 완화 발표 가능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이날 한때 온스당 $1,300를 넘기면서 작년 8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국제부 박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 영향으로 금값이 급등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금값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고 수준인 트로이 온스당 $1,300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금값은 올해 들어 3주 동안 8.7%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오른 것은 최근 유로화 약세와 스위스의 최저환율제 폐지, ECB의 양적 완화 정책 등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너무 오르면 지난해 저가 매수를 통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던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인 인도와 중국의 수요가 주춤해져 금값 상승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인의 선거 자금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0년 판결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5년 전 대법원이 외국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무한정으로 돈을 쓰도록 허용했다며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결정은 틀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비영리단체 시티즌스 유나이티드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하급 법원들이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2002년의 선거자금개혁법 일부 내용과 1990년의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정치 광고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게 됐으며 보수주의자들이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됐다고 반겼던 데 비해 진보주의자들은 금권 선거를 허용한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2010년의 판결이 우리의 민주주의에 실제로 해를 끼쳤다며 정치권이 보통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민주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결정에 반대하는 10여 명가량의 시위자들이 워싱턴 DC의 연방대법원 앞에서 한 사람당 한 표를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습니다.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이 시아파 반군 후티의 무력 행사에 굴복해 권력 분점 등 9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국영통신 사바가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전복되지 않았지만 후티의 정치적 권한을 강화하는 요구 대부분이 관철됨으로써 사실상 쿠데타가 성사된 셈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디 대통령은 다른 원내 정파와 마찬가지로 의회와 정부, 군부 요직에 후티 측 인사가 기용될 수 있는 공식 권한을 부여하라는 후티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모든 정파의 합의를 전제하긴 했지만 후티 주장대로 연방제 시행과 관련한 신헌법 초안 내용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후티는 대신 수도 산하의 대통령궁과 사저, 총리 공관 등 점령시설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지난 17일 납치한 아흐메드 아와드 빈 무함마드 대통령 실장을 석방키로 했습니다. 또 산하 시내 곳곳에 설치한 자체 검문소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언론 성명을 통해 하디 대통령을 합법적 정보 수반으로 인정한다며 예멘의 모든 정파와 정치인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하디 대통령과 현 내각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지금까지 미시령에는 27cm, 용평에는 15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비는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내일은 전국이 맑겠고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날씨부터 살펴보면 눈구름대가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대부분 지역의 눈비는 그쳤지만 눈비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동해안 지방은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늦은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는 5mm 내외가 예보돼 있지만 눈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 3에서 5cm, 많은 곳은 8cm 이상이 예상됩니다.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눈비가 그치고 난 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영상 6도, 광주는 영상 8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여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가운데 출근 시간대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운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눈비는 오늘 늦은 밤 그치고 난 뒤 내일은 맑겠고요. 큰 추위 없이 예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눈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안개가 예상돼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낮 기온 부산 영상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이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전체 낮아지겠습니다. 남해상도 최고 2.5m로 다소 높은 수준이겠고 서해상에서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 밤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는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화요일 오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지방은 수요일까지도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20일 목요일 센 경제 현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